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영화 신과 함께가 천만 돌파 흥행공신인 김향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4일 김향기의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영화 신과함 죄와 벌 촬영장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향기는 바가지 머리를 하고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다른 사진에서는 소품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개구진 모습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영화 신과 함께는 저승에 온 왕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3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김향기는 덕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덕춘은 저승 3차사 중 막내 월직자로 따뜻한 심성과 여린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김향기는 아역부터 다져온 탄탄한 연기 내공과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덕춘의 완벽 빙의해 홍일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원작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캐릭터로 부차적이지 않고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관객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김향기는 영화 눈길, 웹드라마 복스노트, 신과 함께 이르기까지 2017년 한 해에만 종횡무진 변화무쌍한 변신으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신과 함께가 2018년 새해 첫 천만 영화 포문을 연 가운데 김향기가 한몫 제대로 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향기의 앞으로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김향기의 순수한 매력에 빛나는 영화 신과 함께는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사진 제공 나무액터스 씨,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